안녕하세요. 홍인규 골프TV의 홍인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 덕분에 벌써 구독자 15,000명이 넘었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신 만큼 제가 멋진 분들 모셨습니다. 저번에 그 개그우먼 미녀 골프 대회를 했는데 박은영, 김나희씨가 있는데 조회수가 10만이 넘었습니다. 저희가 구독자가 그때 한 막 5,000명, 6,000명인데 조회수가 10만이 넘었다는 건 정말 인기가 많았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. 개그우먼들 중에서 정말 아리따운 두 분을 모셨습니다. 나와주세요. 와. 안녕하세요. 네, 라이언만큼 이쁘고 귀여우신 우리 안녕하세요. 얼굴 공개를 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유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고마워. 또 선배가 와달라고 하니까 또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. 저도 바라는 게 있으니까 왔겠죠. 그렇습니다. 자, 지민 씨처럼 네. 또 아리따운 또 한 분을 모셨습니다. 뒤태 보이십니까? 뒷모습만 봐도 와. 너무 많이 알아서 이제 네. 다 알아. 누군지. 자, 뒷모습부터 알겠죠? 안녕하세요. 네, 우리 네, 민혁 개그우먼 오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와, 반갑습니다. 또 선배가 이렇게 불러서 네. 또 싫은데도 바쁜데도 와주셔가지고 아니에요. 싫은 거를 누가 네가 얘기했니? 저 얘기 안 했어. 마음이 들렸어요. 근데 골프를 시작한 지 좀 돼가지고 네. 네. 근데 연습도 안 하고 필드도 잘 안 나가서 네. 배워놓고 너무 아까워. 네, 썩혀놓는 네. 게 장롱 골프 되겠어. 저는 정말 당당히 이건 얘기하고 들어가겠어요. 네. 네. 저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배운 적이 없고 일단 독학 수준도 아니고요. 어깨 너머로 배우게 만든 것 같아요. 개그맨들 따라다니면서 어깨 너머로 많이 배우긴 했는데 그쵸 그쵸. 일단은 남희 씨보다는 유리하게 남희 씨는 일단 배웠어요. 네 저는 네, 한 달 정도 배웠어요. 오, 레슨 네, 어디서? 어디서? 저 물레동에 위치한 물레동에 네. 아, 네. 계시는 분에게 한 달 배우고는 안 배웠지만 네. 사실 그래도 배운 사람보다는 좀 못할 거다 생각하시는데 조금 유리한 점이 저는 필드 위주로 배웠고요. 이 친구는 이제 기계 위주로 배웠다라는 말씀. 그때 그 김나희 박은영 씨 되게 보셨어요? 네 봤습니다. 네 그분들은 그때 저희가 노니 주스랑 네. 뭐 양파즙 뭐 이런 거 줬어요. 카카오 안 끼고 하셨었나요? 그때는 저희가 가난한 시절이었고. 아 근데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혹시? 나희 씨가 네. 그 노니 주스 받던 그 시절 때 나왔었잖아요. 네. 네. 그때 나오고 나서부터 잘 풀려서 지금 미스트롯 때문에 행사를. 그러니까. 그거 먹고 건강해져서 그런가? 아니죠. 이 골프 대회 나온 시점. 아~ 이유로 잘 풀렸네. 그러네. 네. 잘 풀려서 고마워. 그런, 역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 불러주셔가지고. 두 분도 잘 풀리고. 골프계에서 유명해지실 거예요. 육혜승 씨도 지금 저희 출연하고 나서 네. 방송국에서 섭외가 엄청 들어오는데. 네. 아, 진짜요? 방송국은 안 하고 네. 홍익 골프 TV만 하겠다고 말을 해주셨어요. 두 분도 꼭 이제 방송국 네, 시키고 홍익 골프 TV만 네.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그럼... 알겠어. 알겠어. 귀엽네. 자, 두 분 과연 네. 레슨이냐 아니면 경력이냐 네. 너무너무 궁금하고요. 네. 선물은 가서 보시죠. 제가 많이 주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선물을 제가 정말 네. 열심히 준비했어요. 자, 두 분 대결해서 나인홀 펼쳐갖고 이기신 분한테는 네. 이게 요새 인기가 많거든요. 너무 예쁘죠? 귀엽다. 요거 풀세트를 우와. 저도 아직 이건 없어요. 이거 하나 있는데 네네네. 이거 풀세트를 제가 다 드릴게요. 아니 이거는 여행 간단히 갈 때 갖고 와도 되잖아요. 너무 귀엽겠다. 그러니까, 너무 예쁘죠? 너무 예쁘다. 근데 오늘 자차로 와가지고 이게 차에 제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택배로도 돼요. 그러면 정말요? 제가 이길게요. 아 아니. 제가 위에다 실어서라도 제가. 아 그래. 네. 아니면 이 친구들만 제 차에 실어가지고 먼저 보내. 본인의 택시 타고. 네. 둘이 아직 골프 실력이 거의 그 우리 쪽 세계에서 똥이잖아요. 네 맞습니다. 네, 저희가 이제 메이저 마이너 쓰레기 똥으로 구분하는데 네. 둘은 똥이잖아요. 네, 혹시 똥 중에 파를 하면 네. 파상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. 파똥이요? 파똥. 똥들은 파하기 쉽지가 않거든요. 어렵죠. 파는 파인데 양파면요? 그건 양파 한 둘이 한 20개씩 나오거든요. 네. 요거는 난 보디 한 판. 그거는 이제 다 지고 이거 하나. 이긴 사람이 이거 다 가져가는 거고. 저도 괜찮다. 진 사람은 요거 딸랑 하나. 이것도 귀엽다. 네. 참가상 정도. 여기다 귀엽다. 양파 담아가지고. 네. 네. 양파 담아서. 네. 아마 양파 많이 한 사람이 요거 가져갈 것 같아요. 네. 네. 자,
꼴찌는 이거 파상 그리고 우승 상품. 네. 자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. 팔을 누가 못해 하지만 한번 네. 스윙 보면 네. 아 못하겠구나 할 거예요. 자 드라이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 우리 닭장에서 배운 닭 스윙. 와! 오 힘봐! 힘이 몇 개 쓰? 이야! 오 갤러리까지! 잘한다!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잘 쳤다. 근데 뒤에 못해요 제가. 그러니까 유독 하나를 못해요. 그럼 두력은 두력은 지금 몇 년 됐죠? 한 7, 8년 되지 않았어요? 그런 거 얘기하지 마. 오! 나이스. 힘이 안 됩니다. 아니 그래도 100 가까이 나왔는데. 자 아무튼 우리 드라이버 거리가 나가고 네. 여기는 쇼게임이 좋아요. 맞아요. 거리냐 쇼게임이냐. 자 기대가 됩니다. 그럼 나이로를 한번 가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자 여기 골프장이 많거든요. 네네. 카카오 VX는 골라보세요. 난이도가 1인 게 제일 낮은 거예요. 네. 난이도 1하고 플러스 선산 플러스 어때? 맥주 같은 느낌 어때? 플러스 필로스? 필로스도 괜찮고 선산도 지금 이벤트 중이라고. 오 그런 것도 알아? 무슨 이벤트예요? 무슨 이벤트예요? 선산에서 한신령 그러니까? 한신령 이벤트가 있대요. 선산이라서 자 선산이라 한신령 이벤트가 있어 지금이니까 무도사 배추도사 보통? 아니야 너는 너무 약하게 치고 다른 거 자동 퍼팅 이어가기가 네. 이게 뭐 되게 재밌어 빨리 칠 수 있어 좋아요 네. 조상님을 잘 모시기 위해 선산에서 합니다 자 우리 조상님들 우리 오나미 김지민 나이다.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산 시시 렛츠고 렛츠고 자 독학 김지민님 우와 어깨 너머로 배운 스윙 레슨은 없었다! 레슨은 없었다. 오! 어? 잘 맞았어요. 잘 맞은 거예요? 네. 갑자오남이야. 자, 이름이 왜 이렇게 웃기냐. 골프 스크린 몇 번 쳐봤어요? 스크린 네 번 정도. 네 번 쳐보고 네. 레슨 한 달. 치기 전에 굳이 가능하다 그랬어요. 네. 왜 약간 흔들린 줄 알아? 왜? 뒤에서 몰래 부치가 뭐예요? 명품이야 명품 라미가 부치 명품 그게 부치였어요 진짜 부치가 이렇게 약간 흥인교 부치야 그러면 일본 말 쓰면 안 되지만 방해 방해? 방해라는 좋은 말이 있구나 방해 아 그게 부치예요? 네 방해 말방해 아 말방해 와! 잘 찌운다. 잠깐만 위로 그냥 너무 위로 들어가는데. 그래도 많이 나왔어. 잘 찌운다. 닭자 오나미가 더 들갔어. 왜 들갔어요? 맞아. 왜?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? 잠깐만. 너무 떴나 봐요. 왜 네, 떴어요? 너무 떴어요. 자. 아 정말 산신령에게 보내려고 이거 치지. 자. 잘 쳤어, 잘 쳤어. 그래? 네. 칭찬 되게 잘해주신다. 그럼. 아니 한 달 레슨 받아서 치기도 힘들어. 아 진짜. 오. 이것도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? 이게? 그러니까 저번에도 18홀 치려다가 네. 너무 오래 걸려서 라인을 줄인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라인을. 아 진짜요? 네. 그럼 170m인데 저거 드라이버로 치면 원래 근데 그걸 자기 선택이에요. 아 진짜요? 네. 아니 아, 그래? 그 바닥에 놓고 쳐야지. 아, 바닥에서 드라이버. 그럼 안 되지. 바닥에서 드라이버 치는 사람 있어요. 아 진짜요? 네, 프로들 쳐요. 진짜요? 김원준 선배도 쳐요. 거리 안 나요. 우리는 안 되잖아. 드라이버로 바닥에 놓고. 한번 해봐. 안 돼. 잘 될 수도 있어. 그래. 이게? 잘 맞으면은 앞으로 공이 나가고 많이 나가게. 잘 맞으면 진짜 많이 나가. 못 맞으면 그냥 네 뇌까지 진통이 올 거야. 대신 잘못 맞으면 이런 데가 다 아파. 그거 아픈데 지금. 통과제님은 여기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거 프로들만 한 거예요. 그러면 이거 하면 되잖아요. 제가 벌써 웃겨. 제가 땅에 있어. 아 죄송합니다. 안 맞는지 알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. 자기가
물레동 선생님을 생각하며. 네. 아, 잠깐만, 나 왜 그러냐? 선배님, 아니 선생님, 어떡해. 나 외국인이 원래 잘 쳤는데 저 아직 하늘잼이다. 아, 잘 친 사람 보면 얼마나 답답할까? 어디로 가는 거야? 내가 이렇게 치니까 파상을 준비했습니다, 여러분. 왜 파상을 준비했는지 궁금하셨죠? 이 정도라 파상을 준비했습니다. 보여줘, 지민아. 독하! 오! 여기 안 맞는 거 아니에요? 넌 핑계를 대고 있어. 어, 잠깐만. 어, 잠깐만, 왜, 왜, 뭐, 뭐 불렀어요? 잠깐만, 왜? 아니, 잠깐만. 왜, 잠깐만요? 조사님 맞으신 것 같아요. 저 가볼게요. 조사님. 어, 뭐야, 이게. 아니, 근데 이 방송을 보고 가르쳐 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연락 올까? 그러니까, 내가. 잘했어. 스크린과 부정은 틀린 것 같아요. 오! 아니 근데 잘 맞는 것 같은데 누가 안 나가요? 넌 핑계를 대고 있어. 와! 와! 너무 잘 맞았어. 야, 그렇게 안 맞다가. 와! 이 샷은 제가 리플레이 하나 돌려드릴게요. 리플레이. 오! 넘어간다. 아. 진짜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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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아! 야! 이걸 된다면 한타 이길 수 있어. 오! 야! 뭐야! 대박! 여기 세레머니 한번 해주세요. 네. 제가 이겼습니다. 주민 선배. 놓쳤어. 지민 선배에서 놓치 들어왔어. 지민 뭐 딱히 할 말이 없어. 럭. 와, 와, 와! 오, 와! 오! 야, 잘했어. 와. 지금 물레동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아하고 계세요. 아, 지금. 네, 아. 이런 데다 나와도 돼요? 네, 그런 데 나와도 돼요. 원래 저게 러프 그 러프 예. 근데 뭐 아마추어니까 아무데나 놓고 네. 치게 해줬는데 좀 옮겨도 돼요? 네 마음대로 하세요. 네. 다 써요. 네. 와 세다. 와 박세영 남이 과연 쇼게임을 해봤어요? 아니 쇼게임 이거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. 그러니까 안 해봐서 이거 퍼팅 이걸로 해야 되나? 퍼팅으로 해볼 거예요? 뭘로 해야 되죠? 그건 본인의 선택이 나야. 그쵸. 퍼팅으로 해봐요. 퍼팅을 바꿔줄게. 치면 돼, 20m. 저도 퍼팅하는 건 처음 봤어요. 오, 오 뭐야, 뭐야, 그거 뭐야?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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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방금 뭐 한 거야? 아니, 그때 누가 알려줬거든요. 누가? 재밌어. 이게 이거 하나에 10m라고 했던 거. 오, 그럼 지금 20m면 어디 가야 돼? 여기. 물레도 20m. 오, 누가 알려줬어요? 박성광 씨가. 아~, 아 맞아요? 근데? 어 맞아요 맞아요. 맞아요? 스피드는 이제 자기 하기 나름인데 그 정도 빼면 될 거예요. 퍼터는 자기 마음에. 어 셉다. 오 나쁘지 않아. 와 박성광. 야. 와 박성광 탑법. 아 진짜 20m 갔어 근데. 아 진짜요? 오 봐봐 신발 두 개. 아니 홍 교수님. 아 거짓말. 아 셉다 너무 셌죠. 어, 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근데 지민이가 잘 찍네. 만약에 남이가 네. 어 저걸 넣는다면 파상을 맞을 수도 있어요. 저 만약에 넣으면요 태어나서 처음이에요. 오 진짜? 너도, 네. 하긴 스크린도 네 번밖에 안 봤으니까. 오! 오! 어머나! 아~~ 잘해. 이야 어, 더블보기! 더블보기야! 더블보기! 나쁘지 않아. 아 아쉬워요. 한 번 더. 아, 닭장에서는 퍼터는 거의 레슨 안 하거든요. 맞아요. 네. 아 그쵸. 우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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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어. 오 공이 대박. 태어난 처음이야. 어 태어난 처음이야? 공이 처음에 왔어. 멋있다. 대박.
코 아프지 솔직히 말해. 지금 네? 번개가 쳤어요. 번개가. 지금 괜찮아요? 저 윗집에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? 이거 진짜 스크린 채 부시면 물어줘야 돼요. 그쵸. 네. 채 초층간 소음인데 네. 위층에서 뭐라고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. 괜찮죠? 위층에 CEO 있거든요. 지민이가 드라이버 잡죠. 저 드라이버 서요. 오! 와! 오, 좋다. 와! 잘한다. 우와. 그러니까 행동을 계속 해야 돼. 잘 친단 말이야. 갑니다. 어우 잘했어요. 피니쉬도 좋아. 26. 남이랑 은영이 죽었죠? 네, 지루해 죽는 줄 알았어. 에? 지루해 죽는 줄 알았어. 누구라? 답답해. 근데 난 아무도 안 볼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대리만족. 그러니까 나간다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야. 아니. 아 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포기하지 말아야지.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부탁드려요. 제발요. 다시 꽃순채를 잡고 있어요. 저희 보고 힘내세요. 저희 같은 똥들도 있고. 맞아. 여러분들 똥 위니까. 포기하지 마세요. 포기하지 마세요. 파이팅. 우리도 숨 쉬고 살아요. 오! 오! 잘 쳤어. 소리 되게 좋았어. 배는 소리. 배는 소리. 정말 제가 얼마 전에 장훈석 프로님한테 배웠던 자신 있게 휘둘러라. 아 우리 남인님이 잘 안 맞지만 정말 안네 그걸 하고 있어요. 자신감. 자신감만 있어요. 어, 자신감.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님께 비나이다. 아 선산시시에서 산신령님께 빌고 있습니다. 자. 와. 와. 이게 지민이지. 와, 잘 쳐. 잘 쳐. 아, 이 정도면 사람들 좀 힘내겠어. 그러니까. 근데 스윙은 예뻐요. 와! 오! 역시 김지민! 와! 야! 와! 와! 어머. 이거를 까서 좋은 샷 해가지고 까 조시하시라고 해요. 예? 와 근데 또 맞춰 맞춰 좀 셌어 스피드가. 방금 샷은 약간 게이트볼 샷. 좀 셌어요. 스피드가 더 중요해요. 아. 머리도 중요한데. 네. 우리 동네 할아버지님 맞아요. 셌나? 아니 괜찮은 것 같아요. 오 나쁘지 않아. 오. 오. 더블파. 더블파. 다음에 대사. 자 과연. 좀 셌어요. 셌다. 다시 한번. 요거 만약에 들어갔으면 거의 이기는 건데. 그치요 그러면. 아니야 그건 아닌데 이길 확률 높지. 레슨보다는 구력이 네. 중요한 걸로 네, 여겨지고 있습니다. 네. 자 우리 지민 씨 혹시 반전도 있나요? 구찌를 잘라야 돼요. 골프는 멘탈 게임이라 네, 저희는 구찌가 되는 방송이기 때문에. 와 흔들렸어! 와 빵카! 아니야 잘 쳤다. 그래도 혓바닥이 되게 좋아요. 맷바잖아요 혓바닥이. 혓바닥이 좋다니까 방금 혀 내밀면 어디 갔냐? 아 큰일 났습니다. 오비를 태어나서 처음 해봤어요. 아 진짜? 네. 대박. 잠깐만. 되게 허세스럽지만 스코어는 허세가 아닌데. 태어나서 처음. 네 번 스크린 것 같아. 처음 해봤다니까. 와! 와! 야, 드라이버! 야! 야, 2배! 와! 와! 대박입니다. 저 이거 처음이에요. 2배. 2배 너무 봐. 진짜 처음이에요. 와! 와, 어떻게 200이 넘지? 저 와, 여기서 오늘 와! 오늘 추억 많이 쌓고 갔네요. 그래서 야, 태어나서 200도 넘어보고 5배도 해보고.
아. 왜 이러지? 레디가 안 된 상태에서. 잘 맞았는데, 진짜 잘 맞았는데. 진짜 잘 맞았는데. 와, 아, 아깝게 잘 맞았는데. 이 운도 좀 따라야 돼요, 스크린. 드라이버만 잘 치니까 혼자 계속 치잖아. 드라이버가 진짜 중요해.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진짜 중요한 거야. 거리가 많이 나가니까. 어, 진짜 깜짝 놀랐어. 손맛이 어땠어? 아, 아프지도 않고 오! 그냥 하늘 위로 날아가는 그러니까 그 진짜 맞으신 것 같아요. 저 가볼게요. 아까 네. 뒷땅샷이랑 어. 드라이버로 뒷땅친 거랑 어, 지금 잘 친 거랑 비교하면 어. 아 그때 어. 뒷땅 또 나야. 이거 또 저거 땅에 있어. 오. 와 열받았어. 드라이버 또 와. 드라이버랑 날치기가 지금 네 번을 치잖아. 근데 비슷한데? 지금 비슷해. 응. 아니야 오늘 남이가 더 오빈했는데 횟수가 적어. 아 진짜? 나 듣는다. 아 죄송합니다. 나 다 들린다. 오 너무 왼쪽으로 간다. 닭장라면님? 저 1번이죠. 1번으로 야 너 아까 오비 안 났었으면 대박이었어. 그러니까. 저 1번이 아니고 깃발이에요, 깃발. 깃발이에요? 깃발. 어, 1번으로 어떻게 읽지? 이렇게? 1? 의외로 남이가 엉뚱하고 약간 백치비가 너, 있죠, 있잖아요. 있죠. 그런 매력이 있죠. 네. 그 개그맨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어, 백치미. 투탑 중에 원탑. 어, 원탑 중에 1화가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은 누굴까요? 해서 벨인데 네. 뭐라 그랬죠? 처음에 에디슨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어, 너무 궁금하니까 궁금해서 한 글자만 알려달라고. 이미 어. 한 글자인데 정답이 한 글자인데요? 네. 그때 말한 게? 콜! 근데 있어 보였어 콜. 아이고 어디 가냐? 아, 원래 잘 친 다음 샷이 되게 중요해요. 아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. 네. 둘도 이렇게 칠 수 있어요. 또다시! 와, 까서! 좋은 샷! 와! 아우, 너무 없어. 그런 거죠. 칭찬구찌라고. 아, 칭찬구찌. 칭찬을 하면 사람이 욕심을 내거든. 아, 잘해야 되니까. 저게 그 유명한 생크라거든요. 저렇게 우초로 빛나는 생크예요. 아, 생크? 퍼팅이에요? 그래서 우리 생크 잘라는 네, 지민 씨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뭔지 아세요? 뭐요? 쇼생. 포털 잘해. 포털 잘해. 에. 아. 또 넘어왔어. 아, 또 넘어왔어. 어, 초다 보니까 좀 옮겨서 치는 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아, 제가 너무 늦게 끝나서 네, 원래 안 옮겨 쳐요. 원래 안 옮겨 치는데. 아 그래요? 네. 오! 와! 너무 와! 대박! 와, 지금 아, 박빙이야. 야. 와, 나 진짜 와, 더블 보기 됐어. 대박! 와! 선선해서 치니까 이렇다니까요.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어. 많이 도와주시네. 야, 너네 선산이었냐? 와! 너네 선산이야. 잡았어. 트리플 보기. 아이고 잡았어. 또 오비야. 적용. 또 올라가는 적용 오비를 했어요. 아, 또 오비였어. 아. 와! 드라이브 잘한다. 됐다. 됐다. 저 지민이랑 필드가 처음 하는데 네. 런이 엄청 많아. 되게 런이 코기만 굴러갔다. 그래서 멀리 가요. 생각보다 스크린보다 멀리 가요. 도로 여차도 되게 많이 가요. 맞아, 맞아. 와! 잘 맞았어, 잘 맞았어! 야, 나무 아니면! 공 깨진 소리 났어. 아, 나무 맞고 아, 또 오비 났어. 아, 또 오비에요. 나무 맞고. 어머. 아, 어디 갔냐? 아, 너무 그냥 못하겠습니다. 아, 아니야, 이거 그리고 연습해, 어차피. 못하겠을 텐데.
근데 혹시 반전이 있는 거예요? 있어. 가족 오래간처럼 있어. 그 역전 뒤. 아니 얘도 양파할 수도 있어. 아 그래요? 어. 와! 너 이번 파야. 큰일 났어. 나 무서워. 오! 오 좋아! 오! 좋아 좋아 좋아! 구독자분들을 위한 카카오 프렌즈 골프 할인 방법. 카카오 프렌즈 골프 샵에 들어가셔서요 좋아하는 상품을 구매하기를 누르시고 이 아이디를 적으시면 15%가 할인된대요. 전 얼마나 할인되나 볼까요? 카카오 프렌즈 홈이라고 치시면 적용을 딱 누르면 62만 6천원짜리가 53만 2,100원 15%가 할인됩니다. 홍인규 골프 구독,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할인 더 받아올게요. 열심히 할게요.